세탁기는 삼성이다, LG다. 삼성 드럼 세탁기하고 LG 드럼 세탁기, 삼성 통돌이 세탁기, LG 통돌이 세탁기 다 쓰고 있어요. 다 써보셨어요? 네, 전부 네. 다. 드럼을 비교하자면 LG 거는 반응 속도가 느려요. 뚜껑 잠김이 한 3초 걸리나? 한국 사람들 이거 속 터지거든요. 한국인에 맞지 않다. 좀 더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5초 안에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띵디리리리링 그러면 팍 열어야 되는데 띵디리리리링 그러면 하나, 둘, 셋. 아, 그게 답답하다. 아 답답해. 답답해 죽겠다. 네, 답답해 미치겠어요.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죽겠단 말이에요. LG랑 지금 삼성 두 가지를 다 쓰고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선호하는 것은 LG인데 네. LG의 좋은 점이 뭐냐면 개별 코스 선택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삼성은 수동적으로 조절하기가 굉장히 좀 번거롭습니다. 탈수가 좀 약해요. 같은 섬세 코스에 탈수를 하더라도 LG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탈수가 됩니다. 그런데 삼성의 섬세 코스 섬세 탈수를 하게 되면 물이 뚝뚝 떨어져요. 약간 탈수가 삼성이 좀 약하다. 물론 LG 세탁기에 그런 장점이 있지만 삼성 세탁기는 엄청난 장점입니다. 더 전문적인 세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급속, 네. 표준, 올코스 모두 탈수를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건 LG에서 안 되는 건가요? 아니 가능합니다. 네. LG 가능합니다. 세탁 코스까지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건 삼성도 되는 거잖아요. 네. 삼성 세탁기 쓰시는 분이 계시다면 삼성 세탁기는 올코스를 선택을 한 다음에 세탁 코스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드럼 LG는 세탁 시간 네. 조작 됩니까? 안 되죠. 아 삼성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아, 진짜요? 네. 엄청난데. LG는 안 되는데 네. 삼성은 본 세탁 시간을 두 배로 늘리는 조작이 가능합니다. 왜 되냐? 급속 코스를 딱 땄어요. 네. 40도 세팅을 했어요. 행궁 아예 없애버릴 수 있어. 네. 그냥 직관적으로 누르면 돼요. 네. 없어졌어? 탈수 없애버려. 그러면 15분 본세탁만 돌아가요. 그리고 벨이 딱 울리죠. 그 소리 듣고 딱 달려가갖고 네. 다시 전원을 켜고 급속에다 놔요. 이러면 본세탁이 30분 된 거지. 아... LG도 가능합니다. 저도 LG 세탁기 있는데 안 되던데.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와이셔츠 빨 때는 본 세탁 시간을 30분을 줘요. 드럼 세탁기의 또 하나의 단점이 40도 세팅을 해도 40도가 다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거는 삼성이나 LG랑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제가 실제로 재봤습니다. 그렇다면 속도를 따라잡기보다는 세탁 시간을 늘려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애벌 세탁 개념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온도까지 올리고 싶은 거죠. 40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탁 작용이 있고 35도 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용이 네,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과탄산나트륨의 표백제 네. 적정 온도 35도 안 좋잖아요. 40도까지 올라가야 되거든. 그래서 표준 세탁을 두 배로 두는 거죠. 와이셔츠 세탁에서. 아 이거 꿀팁 나갔는데요. LG도 충분히 가능해요. LG도 세탁 코스 행궁 탈수가 있을 때 세탁을 조절을 해서 세탁만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세탁기가 지금 몇 년도 겁니까? 혹시 38년도 LG 쓰시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저는 1년 됐... 가게 이사 올 때 사갖고 4년 됐어요. 오래된 거 쓰시면 최신 거를 쓰셔야죠. 네. 아니 10년 보증 기간인데 무슨 옛날 4년밖에 안 된 거를 우리 대한민국 남편분들 세탁기 하나 이참에 바꿔주시면 주부님들이 얼마나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여실히 보이고 이 대표님은 지금 과소비를 조장하고 계십니다. 10년 집이... 보증 세탁기를 4년 썼다고 네. 오래됐다고 지금 네. 비하하고 있어요. 주부분들을 위해서 하나 바꿔달라는 거죠. 아, 네, 좋습니다. 네, 뭐 거기까지 한번 들어보고요. 혹시 좀 메이커에다가 하시고 싶은 말씀 이런 것도 김 넣어달라. 제가 먼저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첫 번째 그 아까 말씀드린 본세탁 과정에서 생긴 염료가 풀린 물이죠. 본세탁이 끝났어요. 이 안에 우리는 옷을 믿지 않아요. 옷 믿어요? 아, 믿지 않습니다. 아, 믿지 않습니다. 네. 그럼 뭘 믿죠? 나 자신을 믿죠. 경험. 네. 염료가 네. 용해되어 있는 본세탁 물을 바로 탈수해버리면 원심력에 의해서 염료가 뭉칩니다. 접히는 자국 그대로 원심력에 의해서 찍힘 자국이 나죠. 그래서 이 물을 바로 탈수시키는 기능보다는 바로 버려버리는 기능을 추가해주죠. 주십사하고 네네 네. 좋죠. 이용에 대해서 좀 더 네. 자유로울 수 있죠. 네. 지금 소비자분들께서 과탄산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 지금 저희가 보통 표준 코스가 40도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40도 돌아가는 도중에 기계를 정지를 시킨 다음에 문을 열고 실제로 온도를 재보면 40도가 채 되지를 않아요. 그건 사실이죠. 과탄산을 첨가를 했을 때 그 40도가 안 되는 물에 과탄산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를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의 견해로는 한 50도 정도의 온도로 설정할 수 있는 터보 열탕 이런 걸 만들어서 네. 전기를 막 무진장 끌어다쓰면서 빨리 빨리 원하는 온도까지 이렇게 아. 해야 40도에서 12분을 세탁할 수 있게 15분 본세탁이 세팅이 되면 40도 올라가는데 15분 걸려. 근데도 덜 올라갔어.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터보 열탕 기능을 추가를 해가지고 전기요금은 좀 많이 나올지라도 너무 경제적인 거에 네. 몰빵하지 무조건 세탁만 잘 되면 된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온도 설정에서 좀 섬세하게 다룰 수 있는 지금 주부님들도 굉장히 현명하게 세탁 방법들이 찾아가고 있는 시대인데 과탄산을 많이 쓰시고 계시니까
그런 기능들을 네. 좀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 산업용 세탁기의 장점을 가정용 세탁기에 접목하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산업용 세탁기 타이머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네. 원하는 온도를 40도를 세팅해 놨으면 네. 시간이 안 흘러가요. 40도가 될 때까지 시간이 흐르질 않아요. 40도가 딱 되고 히팅이 끝나면 네. 그때부터 초 재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지금 본격적인 네, 시간이다. 그렇죠. 원래는 이제 공업용은 네. 그렇게 되는 네. 거죠. 가정용 세탁기는 그렇지가 않죠. 아마 세탁기 만드는 관계자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히팅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거. 가정용 전력을 쓰기 때문에 세탁 시간이 늘어지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단점을 알면서도 그렇게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최신 기술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관계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